저희 교회는 작아도 저를 돕는 비서가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중국말로 저렇게 소머리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AI가 똑똑해가지고 아주 AI로 이렇게 통역 번역을 해주고 또 여기 제가 쓰는 그림들은 다 AI가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들인데요. 아, 오늘 말씀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려를 하고 있죠. 세계가 이게 또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벌써 이제 유가가 막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또 지금도 비싼데 오불 때인데 더 비싸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 동방박사를 보냈던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물론 이스라엘의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 비극적인 역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가 아마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정말 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부, 그리고 권력, 그리고 심지어는 지혜,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역사 속에서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고 앞으로도 솔로몬 같은 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냥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그림 그려달라고 성경 구절로 그 그려달라니까 뭐 이런 걸 그려줬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말년에. 거의 1,000명이죠. 1,000명.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부인이. 사실은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왕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설하고 또 봉헌식을 할 때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정말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흡족하니 너에게 부와 명예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아버지와 맺었던 커버넌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제 9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너의 혈통으로부터의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영원토록. 이것을 약속해 줘.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봉헌할 때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죠.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그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갖고 와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면 여자가 애교 있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금방 그냥 녹여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결국 솔로몬은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굽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자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이잖아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안타깝죠. 특히나 이제 말년에 솔로몬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여자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들의 요구대로 이방의 신상을 만들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어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알죠. 여자가 막 아양을 떨면서 그 비밀을 막 요청할 때 이 삼손의 마음이 불일 듯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청을 들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삭도하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 근데 결국은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건데 결국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이방신을 왕궁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다윗 언약에 이제 깨뜨려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고 축복을 받고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언약인데 이게 이제 깨뜨려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언약을 마지막까지 잘 지켰어요. 물론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그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하잖아요. 결국 다윗이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남편을 죽게 하고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뜨린 거죠.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일 때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 배신이었죠. 그것 때문에 맨발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구죠? 그 돌을 던질 때도 욕하면서 던질 때도 옆에 그 칼 쓰는 부하들이 있었지만 놔둬라. 저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야단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언약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계속 충직하게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또한 지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강조했지만 솔로몬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다윗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을 파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통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우상을 섬긴 거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그
법도 언약을 깨뜨린 것은 그 언약에 대한 결과로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나라를 너의 손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나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원했고 다윗은 바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도움을 또한 구하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그의 많은 시편 속에서 우린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또한 정말 이렇게 다윗 언약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면서 직접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영적인 노래였으면 사울왕이 귀신에 막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정도로 다윗은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는 연주자였고 그 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음악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은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과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유람단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고 시바 여행이 찾아오고 엄청난 또 그런 금은보화를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왕에게 화사품으로 드리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 나라를 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보다도 솔로몬은 여인을 더 사랑한 거죠. 여인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뭐냐면 너가 범죄했는데 너에게 죄를 한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너는 그냥 내가 그냥 손대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의 아들 때
그 나라를 빼앗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죄는 솔로몬이 범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솔로몬이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내 아들 때 뺏어가겠지만 다 뺏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한 지파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한 지파를 남겨놓는다. 이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땅을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내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죠. 원칙대로 다윗의 언약이 파기가 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왕권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한 지파를 그 너의 아들에게 남겨놓겠다.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지금 읽었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역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처음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법궤가 이 적군에 있다가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 다윗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거는 너가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것이오. 너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지만 너가 건축하지 않고 바로 너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의 조건 속에서 왕권이 끊어지는 거지만 너가 범죄하더라도 너의 후손이 범죄하더라도 단서를 남긴 거는 사울처럼 완전히 다 빼앗아 가지는 않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자비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윗과의 그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언약의 당사자, 다윗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가. 지금 다윗은 죽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언약의 당사자의 믿음이 다윗의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대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미갈, 아내 미갈이 아니 왕이 부끄럽게 거기서 주책맞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백성들 중에 여인들도 있고 그런데 옷이 벗겨질 부끄러운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어떻게냐고 미갈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더한 일이라도 내가 더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나는 더 기뻐서 춤을 추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게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가장 그 나라의 높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높은 산성이요 나의 정말 요새요 나의 돕는 성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수많은 노래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항상 기억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솔로몬이 파기했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그 왕권이 약속대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죠. 유다 왕국이. 그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혈통이 바뀌어요. 다윗 언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되는 은혜 언약으로 계승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약속. 이게 은혜 언약이죠.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의인이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마지막 죽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가이드, 믿음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틀이 몸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이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뭐 집이나 뭐 캐시나 통장이나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또 많은 돈을, 물질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에게. 내가 너 많이, 그래, 가진 게 많아? 오늘 너의,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의 파기 가운데 왕권이 빼앗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남쪽 유다 왕국은 한 번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